예, 이미자 씨 무대라든가 주현미 씨 무대 아주 예, 잘 소화했던 15살의 정서주 양인데요. 김연자 마스터.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오, 배울 게 많다. 15살이잖아요. 네. 어떻게 노래를 배웠으며 감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이 겨울 장비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 노래를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예요. 이게 바로 천재라는 거겠죠? 타고났다는 거. 와. 예. 저음도 퍼페, 고음도 퍼페. 한참 후배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정서주 양 봤을 때 아, 정서주란 장르가 끝이 어딜까 생각을 했는데 아, 또 다른 느낌의 정서주란 장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서는 악기가 빠지면서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보면서 마치 겨울바람이 부듯이 정말 싹 힘을 뺐다가 다시 나를 기다리나보다 격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가수란 장르와 가사에 따라서 그 몰입도에 따라서 변신하는 능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서주 양은 정말 노래에 따라서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이펙트를 걸어요.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살짝 거는데 정서주 양은 그 목소리 자체에 그게 살짝 걸려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정서주 양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스러운 노래를 부르면 그게 더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오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서 정서주 양은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많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노래를 갖고 놀아. 네, 왕국을 안 줘. 마지막으로 멘토시기도 했던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준은 우리 2년 전에 처음 만났던 건가? 네. 그렇죠. 2년 전에 선생님하고 제자로 만났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힘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면 이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2년 사이에 그걸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왜 그 천재가 노력을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색이 좋은 사람 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서준은 음색도 좋은데 노래까지 잘해버리니까 적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리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거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팀의 대표로 나왔으니 또 얼마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노란 색깔 좋아하는 누군가처럼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서준은 너무 딱 맞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주 알맞게. 감사합니다. 자, 언니들을 제치고 여왕의 자격으로 무대를 꾸민 정서주 양입니다. 김소연, 배아연, 정슬 이 동료들의 운명까지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과연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 점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왕전 마스터 점수입니다. 아, 떨려. 자, 가자, 가자, 가자. 현재 여왕전 마스터 점수 최고점은 1249점입니다. 오유진 양 1248입니다. 과연 정서주 양은 2차전 여왕전 마스터 점수 몇 점을 받았을까요? 자, 1차전에서 마스터 점수가 아주 경이로웠는데요. 2차전 정서주 양이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간다. 점수는? 아! 점수는? Let's go! 잘 나와라. 점수는? 오!
1274점. 1274점. 압도적이다, 압도적. 아, 진짜 높다. 와,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진짜. 봉코벨이 1294점을 받았는데 혼자 나와서는 1274점을 받은 정서주 양입니다. 더 도망가는 거야. 더 도망가는 거야.